특집으로 함께합니다. 근데는 돈 한 주만 안 가잖아. 애지간이 다 쫓겨나요. 저도 어머니하고 살기 힘들죠. 어머니. 생각을 어머님 좀 전환을 하세요. 내 가족이다 이렇게. 전원주 마담님, 삼이자 마담님, 유지연 마담님, 한성자 마담님, 이시은 마담님, 정영희 마담님, 심진아 씨, 김복동 마담님, 배가영 마담님 모셨습니다. 애기들이 공부 잘해요. 우리 아들이 또 말 잤을 때 저한테. 근데 살이 호수 벌써 쪘는가. 보시다시피 조금 인물이 빠져요. 어떻게 시집살이라면서 살아. 요딴 생각부터 한다고. 남편이 어머니를 안 닮아서 너무 착해요.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키웠다면 남편을 사람을 만들었죠. 저희 남편이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해주면 그게 못마땅하신 거예요.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하고 해주고 싶다는데 왜 어머니께서 나서셔서 왜 그러시냐고요. 저희 남편이 잘 안 씻어요. 제가 어머니 집에 딱 가봤는데 어머니랑 똑같아요. 저한테 절대 고맙다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. 항상 제 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남편을 계속 아줌마 쓰라고 그랬거든요, 솔직히. 이 돈 내가 아끼면 어머님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다 드린 거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람 많이 됐단 게. 그 공을.